2024년 수능 특강 영어 12강 2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자, 원래 이렇게 어휘 문제는 빈칸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온다고 했어. 근데 이 단락 같은 경우는 미리 얘기하면 그렇게 뭐 빈칸 문제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다. 혹시 변형 문제 나온다 그러면 이 this 아니면 for example 이 부분을 이용한 문장 넣기. 특히 나온다면 아마 this 이 문장을 따로 빼놓고 이제 적합한 곳에 넣으시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우리가 전체적인 단락 구조는 간단한 이제 배경을 설정해. 배경을 뜩 설정한 다음에 그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아래쪽에 던지고 있다. 그지? 그러니까 어떤 이 배경이라는 게 이제 이야기를 쭉 풀다가 어떤 중간에 분위기가 바뀌는 지점이 있어. 그지? 그러면 그 분위기가 바뀌는 지점부터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야. 그지? 이 단락도 그런 단락 구조로 돼 있다는 거. 뭐 내용은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90년대 초반 무렵에, Southwestern Willow Flycatcher. 밑에 나와 있지? 남서부의 버드나무 딱새의 감소가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드나무 딱새가 거의 멸종되어 가는 중이었다는 거야. 1993년 미국의 어류 그리고 야생동물 관리국 FWS 그냥 FWS라고 할게. 얘들은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뭐 하는 것을? Flycatcher 그 버드나무 딱새를 연방의 연방 지정의 멸종 위기종으로서 등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이렇게 병렬이네. Listing과 Designating의 이제 병렬이지. 그리고 Critical Habitat. 자, 여기서 Critical Habitat이 뭐냐 하면 보전 서식지다. 그러니까 멸종 위기종을 위한 보전 서식지를 지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FWS가 제안을 했다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는 사실 여기 위치 이즈가 생략된 거야. 위치 이즈가. 근데 이렇게 앞 문장은 무엇이었다? Important step. 아주 중요한 조치였습니다. 뭐 아래에서? 멸종 위기종 법안 아래에서. 그러니까 멸종 위기종 법안에 따라서 취해진 중요한 조치였다는 거지. 그런데 이러한 법안은 그 손상을 막습니다. 특정 지역에 대한.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 대한 어떤 피해, 손상을 막아주는 멸종 위기종 그 법안 아래에서 실시된 그런 중요한 조치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이 배경에서 하는 얘기는 뭐 간단한 얘기야. 이 flycatcher, 버드나무 딱새가 이제 멸종 위기종의 위험에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얘를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하고 걔들이 사는 곳을 보전 서식지로 지정하자. 이런 조치를 취했다는 거지. 자, 그리고 그 일, 어떤 일? 그 규칙을 작성하는 일. 근데 그 규칙은 어떤 규칙이냐? 바로 그 새를 멸종 위기종으로 등재하려는 그 규칙이지. 뭐 아래에서? 그 법안의 시행 아래에서 그 새를 멸종 위기종으로 등재하려는 그러한 규칙을 작성하는 그 일이 fail to 떨어졌습니다. 랍 마샬에게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일이 랍 마샬에게 맡겨졌다 얘기다. 자, 이건 뭐 간단한 일반적인 이제 배경이야. 그러면서 이 배경을 바탕으로 이제 진짜 하고 싶은 뭔가 새로운 화제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마샬, 이 사람은 누구냐? 이건 동격이네. Yale trained biologist. 그러니까 예일 대학에서 교육받은 생물학자. 그리고 with FWS. 아리조나의 FWS에서 일하는 그 마샬은 was becoming thrilled. thrill 하면 황홀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런 거거든. 뭐에 의해서? 전반적인 조치. 그러니까 멸종 위기종 법안의 전반적인 implementation 어떤 시행. 그지? 그 시행에 의해 황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얘가 잘못된 거다. 이거 황홀하게 된게 아니라 환멸을 느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환멸을 느끼다 하면 disillusion. 자, 이렇게 disillusion으로 바꿀 수 있겠지. 그러면 환멸을 느꼈다. 아니면 뭐 irritated. 아주 짜증남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 거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배경 설정을 바탕으로 이제 이 사람이
이 일을 맡은, 그러니까 그 새를 멸종위기종으로 등재시키는 일을 맡았나 봐. 그 맡은 이 사람이 그 멸종위기종 법안의 전반적인 시행에 아주 짜증을 느꼈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 단락에서 이제 화제가 전환이 되었잖아. 그러면서 아래쪽에는 무슨 얘기 나오겠니? 아니, 근데 왜이 법안에 대해서 짜증을 느낄까? 그 짜증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 아래쪽에 쭉 설명하고 있는 그런 단락이 되는 거지. 자, 그럼 계속 갈게. 그 FWSC는 매우 정치화되었습니다. 아, 강력하고 돈이 많은 interest, 이해 당사자들에 의해 정치화되었다는 거네. 자, 그런데 그 이해 당사자들은 봅니다. 그종 등재와 그리고 특히 서식지 지정을 뭐로써? 그들 사업의 위협으로서 봅니다. 그렇겠지, 그들 사업에. 야, 뭐 자연보존구역 이렇게 지정을 하면 당연히 사업에는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겠니? 자, 그래서 만약 한 종이 등재된다면, 하지만 어떤 보전 서식들도 지정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멸종 위기종이 등재는데, 그런데 보전 서식지는 지정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보전 서식지는 그러니까 뭐 부동산에 관련된 거겠지. 그런 거는 지정하지 않은 채 새만 멸종 위기종에 등재한다는 거지. 그렇게 된다면, 근데 이것은 뭐다? 아, 이것도 이제 위치즈가 생략돼 있네. 요게 이제 현재의 보통의 패턴이래. 새만 멸종 위기종에 지정하고 그 보전지는 보전구역은 지정하지 않는 게 현재 흔한 관행인데, 그때 그 사업에 대한 제약은 어떻다? Are far fewer. 훨씬 더 적습니다. 아, 그렇겠지, 당연히. 그지? 그래서 이것이, 자, 요거는 이제 문장 넣기 괜찮다. 그래서 이것이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어떤 분위기겠니? 분위기 설명하지? 자, it was extremely difficult. 그것이 극도로 어려운. 해놓고 이거는 가주어 진주어다. 뭐가 극도로 어렵지? 그 기술 생물학 직원들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조어야. maintain their integrity. 밑에 나와 있지? 그들의 원칙 고수를 유지하는 것을 극도로 어렵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냈다는 거지. 라고 마셜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술 생물 직원은 누구를 뜻하는 거야? 바로 마셜과 같은 직원들이겠지. 그런 직원들이 자신들의 어떤 원칙을 고수하려 하는 게 너무나 힘들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런 돈 많은 이해 광사자들이 뒤에서 압박을 막 넣다 보니까 원래대로 하면 종도 멸종위기종에 지정하고 그 다음에 보존 지역도 이렇게 지정을 해야 되는데 야 보존 지역은 지정하지 말고 그냥 새만 등재 이렇게 막 압박을 넣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소신대로 자신의 그 생각을 계속 관철시키는데 굉장히 어려운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거지.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또 들어간다. 예를 들어 그 과정 어떤 과정? 그 버드나무 딱새를 멸종 위기종으로 이렇게 등재하는 그 과정이 1992년에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제시된 규칙이 didn't come out. 1995년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1995년이 돼야 나왔습니다. 엄청 시간이 걸린 거지. 92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그리고 그것은 1997년까지나 걸렸습니다. 뭐 하는 것이 가져오신 조다? 최종적인 어떤 판결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을 등재하는 그 최종적인 판결을 만들어내는 것은 또 1997년까지나 걸렸다. 그러니까 이런 아주 엄청나게 오랜 세월이 걸린 거지. 그리고 그 FWS는 그런데 이제 단지 그 등재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FWS는 왜 그걸 또 완료를 했느냐? 뭐 때문에? 왜냐하면 Watchdog Organization, 감시단체지, 감시단체. 그 생물학적 다양성을 위한 그 감시단체가 그들을 고소했기 때문에 그 일을 완료했습니다. 그 원래대로 했으면 그것도 안할 건데 고소가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셜, 이 사람은 자, 어떻다? 아주 환멸을 느낀다는 거야. 그 멸종위기종 법안의 전반적인 시행에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니까 이 단락은 무슨 얘기니? 이제 멸종위기종 법안 일을 쭉 설명하면서 이그 실제적으로 그 일을 맡고 있는 실무 직원인 그 마셜이라는 사람이 그러한 멸종위기종 법안에 환멸을 느끼게 됐다는 것.
그럼 왜 환멸을 느꼈느냐? 이 FWSU가 너무 정치화되다 보니까 정치 이해 당사장들의 압박에 굴박해서 소신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지. 그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이제 FWS가 그 등재를 완료하기는 했는데 그것도 지들이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 고소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 단락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아주 막 매력적인 단락은 아니다. 변형 문제로. 자, 어쨌든 우리가 1순위로 봐야 되는 거는 this 이 문장 있잖아. This created an atmosphere. 이 부분 이제 문장 넣기 대비했으면 좋겠고 만일 변형 문제 나온다고 했을 때 또 이제 빈칸 문제를 낸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분위기를 만들었다는데 어떤 분위기다? 극도로 어려운 분위기. 어? 기술 생물 직원이 그들의 어떤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유지하는 것이 극도로 어려운 분위기를 만들었다. 자, 그리고 아니면 그 위에 있는 문장도 괜찮은 것 같아. 만약 한 종이 등재되지만 보존 지역이 지정되지 않는다면 그게 이제 현재 보통 흔한 관행인데 패턴인데 그 사업에 미치는 그러한 제약은 어떻다? 훨씬 더 적습니다 하는 이 부분. 이런 부분들은 빈칸 문제도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2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